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로 시민참여형 콘텐츠 공모전을 엽니다. 경기도는 모두가 민주시민,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경기도는 민주시민 교육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공모전을 엽니다. 민주주의 교육의 개념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모든 교육을 말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주권, 국민자치, 입헌주의, 권력분립, 다수결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역할과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으로는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공유가치란 자유, 자율, 공정, 중복,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삶의 가치에는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의 교육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노동 인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주시민을 교육을 합니다. 우리들도 민주시민 교육을 잘 받아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민주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